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깊은 깨달음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십자가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뒤집어 쓰여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관계, 깊은 관계, 하나님 오늘 그 관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로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오직 십자가와 오직 부활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우리의 삶 하나님 새롭게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간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자리 동일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오늘 새로운 깨달음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합니다. 또 부활을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헌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도육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막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이 아직 가슴에서 채 식기도 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강의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몇 차례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또 목사로서는 사도행전 강의하는 건 정말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히는 이야기까지 약 30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주목합니까? 아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시기이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함께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의 원색 복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던 때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령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큰 모범적 모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더 큰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잘 알고 있는 대로 28장으로 끝나고 29장은 이후에 이어지고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엑스이스쿠라는 비전은 온누리교회나 몇몇 교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지상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엑스이스쿠의 비전으로 초대받았고 여전히 이 일을 써가는 존재로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담고 사도행전 묵상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당시 모든 고대의 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서신서의 형식을 빕니다. 꼭 편지가 아니어도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전할 때 헬라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도 역시 이와 같은 편지글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님, 수신자, 아마 헌정 형식으로 쓴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헌정 형식으로 데오빌로님이란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먼저 쓴 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일부 누가복음이란다 하면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 교회들의 이야기 2부 사도행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했죠. 새벽부터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두 권의 책이 1, 2부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모든 내용은 2절에 단서가 제공되듯이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셨고 주의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을 통해 오늘 이 사도행전도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그는 신구약 성경의 저자 약 40여 명에 이르는 분들 가운데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사였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개정에 번역된 것을 보면 고위층의 분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헬라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노년에 쓴 책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여러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이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물론 정황상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사역 때문에 파송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하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던 사역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노년의 바울 아마도 2차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 앞에 서 있는 이 노사도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누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일까.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것도 주인공도 아니고 복음의 전면 무도에서 뛰고 있던 사도 바울 곁에서 언제나 엑스트라일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대표자는 아닌데 언제나 그 대표자를 잘 서포트해서 아마도 사역 중에 여러 질병들, 뭐 그중에 그것이 안질일 수도 있겠고 간질일 수도 있겠고 어려움 중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위대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끝까지 조용히 돕기만 했던 사람, 그가 누가였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따뜻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쓰신 기자들도 똑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놓치는 이야기가 따뜻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에게 남아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침에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마다 남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내 마음의 털, 정서의 밭이 어떤 말씀은 내 마음속에 심고 어떤 말씀은 그냥 흘러보냅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가 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 가는 걸음에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4분의 1이 권수로 보면 아니겠지만 분량으로 보면 4분의 1이 남겨 기록되도록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그와 같은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 승천까지 약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 사도행전 덕분이죠. 40일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말미 24장에도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로 기록된 거기에도 역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에 실망하고 가던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늘나라 일이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왜 40일입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는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40년 광야의 생활이라든지 신구약 성경의 40일의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역시 40일 금식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기간으로 쓴 이 40일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 필요, 누가 크냐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그저 이용하고 싶어하던 그런 동기로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까지 약 40일간 동안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으로도 주님을 만났고 분명히 사망하신 것을 목격했는데 부활하셔서 그 몸은 신비한 몸이에요. 문이 다 닫혀있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오시는 분.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데 바로 그 순간 이동하셔서 갈릴리에 가실 수 있는 그 몸.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너에게 생선이 좀 있느냐? 주님과 빵을 함께 떼시던 그 몸. 육체의 몸인 것 같은데 하늘의 몸인 것 같고 신령한 하늘의 몸인데 육체의 몸과 다르지 않는 우리가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경험하게 될 그 몸 말이죠. 부활하게 되면 저를 알아보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또 목사님 오셨네요. 이렇게. 알아볼 그 몸인데 이 땅의 몸은 아닌. 그와 같은 신비의 몸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부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세속적인 관심과 가치관을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그 하늘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긴 중요한 유언이 하나 있었어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중요한 유언,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까지의 10일, 20일.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나버린 상실감의 시간이에요. 기다리고 대망하던 그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10일의 공백,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열흘의 공백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뜨겁게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붙들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더 이상 주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공백 같은 10일 말이죠. 그러나 아직은 약속은 있고 소망을 남겨주신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 같은 그 기대감과 믿음은 있는데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열흘 같은 시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은 경험합니다. 박탈된 것 같고 상실한 것 같고 영적 공허 중에 그런 어떤 소망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 열흘을 남겨두시면서 주님 승천 쫙 하시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는 성령님이 쫙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그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힘들면 우리는 쉽게 그 현장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지. 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 이 열흘 같은 공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꼭 붙으세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가 돼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갈아치우고 변화되게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다원주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절대적 사랑을 붙들지 않고 쉽게 내 마음으로 이것저것 타협해버리는 그런 시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어떤 신앙의 수준,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원색복음을 들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인근만 다니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예배받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통성기도로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내 기도도 들으십니까? 이 은우란 단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은혜도 경험한 것 같은데 나는 믿음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내 이 은울에서 떠듬하는 이 기도도 주님 들으십니까? 예, 주님 들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장차 다가오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오히려 당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오히려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영광스러운 날을 예표하셨고 그날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신앙 생활을 해온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더 충만한 성령,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과 제자들의 사건이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에는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이같이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주님 직전하기 직전에 또 여전히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일을 구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 그러면 이스라엘은 금세 떠올리기를 민족적 구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 곧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샬롬, 그 상태를 떠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젠데요.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은 새 시대를 예고하는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프레임 안에는 민족적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마땅히 구할 것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구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때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That's not your business.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에게는 다른 일이다. 너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참으로 소망하고 사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여러 지경을 넘는 너희의 한계를 넘는 너희의 프레임, 너희의 세계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너희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은 갈릴리가 너희들의 삶의 배경의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사실 이 말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갈릴리 촌떡이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생업 문제만을 골몰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땅끝을 말하는 건 사실은 새로운 세계죠. 받잡기 힘들 만한 거대한 비전입니다. 근데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엘서 2장에 약속된 대로 젊은이와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연령 내 한계를 뛰어넘고 지역의 제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던 열방 온 세계 우주적 교회의 꿈을 꾸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꿈꾸시는 새로운 역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묘비명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 그렇게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자라고 증인이라고 마르투스 순교자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데 방언을 하고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행한다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아니지만 하나 둘씩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것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성령님이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 그 연연함에서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순종해야 하고 모든 지상의 교회들마다 이 복음,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승천하시는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하늘만 멍히 쳐다보던 제자들 곁에 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들리운 예수는 들리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점프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의 거대한 힘이 주님을 빨아올린 겁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예수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탄생에서 종말까지 이르는 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이르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 두 시계는 어느 날, 어느 한 시점에 먼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정점을 향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인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또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시점 안에 지상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시점 중에 어느 한 정점에 짧은 시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어나가는 시간으로 드리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안에 BCY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며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신 한 정점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내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열방에 복음 증거하고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 내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실의 시기 또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은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이 전환하고 하나님 이 갈아타는 그 시간 같은 그때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앉혀 주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마음 부어 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변했던 것처럼, 모세가 변했던 것처럼,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덧입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증인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오셔서 우리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이 보여지고 교회의 비전이 보여지고 붙들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모든 영혼들 오늘 찾아가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 또 모든 교회들마다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사람,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열방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갈릴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했던 대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한의 세례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지 선택하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증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성품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임해져 와서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회사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들 교역자들마다 복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재림을 선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강대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대로 일상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한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 성령의 비전을 심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택하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의 모든 주권으로 열방과 자신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시간과 공간 갈등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받아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선교사, 선교사님들 가정, 사역,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